네, 안녕하세요. 래플강투입니다.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는군요. 어떤 날이냐고요? 아, 미션의 새우 제품을 까는 날이 오는군요. 글쎄요. 저희 리뷰를 쭉 보셨던 분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네오2를 리뷰를 했을 때는 상당히 저희 쪽에서 일본의 장인정신이 고스란히 잘 배어 있는, 그리고 축구화 자체의 제조 기술의 그 완성도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일본 제품 뭐 사실 일본의 다른 제품들은 뭐 그렇게 또 평가하기는 쉽지는 않죠. 뭐 일본의 라이벌이었던 아식스라든지 이런 브랜드가 있긴 하고 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스몰맨이 뭐 루이스 솜브라니 아틀레타니 뭐 그런 여러 브랜드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일본 브랜드 중에서 미즈노 아식스 이런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이드 인 재팬으로 나오는 모델 그건 이제 사실상 이제 푸마에서 뭐그 푸마 재팬으로 나오는 뭐 파라멕시코라든지 원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여전히 있긴 하지만 뭐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뭐 그 제품들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긴 하지만 축구화 자체의 완성도라든지 높은 크라프트만십을 보여주는 제품이었던 거냐 그 다음에 순수한 축구 공학적 측면에서 정말 제품의 완성도가 뛰어난 게 어떤 거냐 그러면 사실 모렐리아 2나 네블라보다 이 네오를 사실 꼽을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재료는 소재 자체는 캥거루 가죽이라는 굉장히 진부한 소재, 축구화 가죽 소재로서 보면 60년 전에 이미 나왔던 캥거루 가죽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여전히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물론 이제 전체 캥거루 가죽이 아니라 이 모델은 어쨌든 하이브리드 모델이어서. 인조가죽이 부분적으로 섞여 있는 제품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오래된 소재를, 낡은 소재를 가지고 첨단 축구화를 구현해내는 기술. 근데, 그러나, 다른 브랜드들이 모방할 만한 기술, 참고로 해, 레퍼런스로 삼을 만한 기술들을 다 네오는 구현하고 있다는 게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축구화가 이제, 네오랑 그 다음에 엑스플라이라든지 뭐 이런 제품들인데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 네오2까지의 높은 완성도 그리고 드디어 이제 네오3가 출시가 됐죠. 네오3가 출시가 돼서 2년만 출시가 되는 건가요? 버전이? 출시가 돼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진으로 나왔던 부분에 대한 것들 네오3가 어떻게 변경될까 그런 것들은 이미 이제 커뮤니티 상에 저희가 여러 가지 형태로 정보를 알려드렸었어요. 눈에 띄는 게 이제 보시 눈에 띄는 걸로 본다 그러면 여기에 니트가 사용됐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그 뭐죠 이거 쉔크 부분, 아웃솔 플레이트 안에 들어가는 쉔크 부분에 지금 밖에서는 이 인솔을 빼도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지만 여기에 이제 허니콤 구조로 들어가 있어서 경량화와 그 다음에 더 높은 강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그 다음에, 뭐, 힐카운트 디자인이 일부 개선이 됐다는 거. 그런 부분.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는 여기에 인조가죽에 사용되는 가죽이 더 부드러워졌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베어풋이라고 하는 소위 맨발 감각을 극대화시키는 여러 가지 요소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끈을 묶는 부분, 전통적으로 보면 여기 위쪽 제일 상단 부분 여기 하나가 되어 있었지만, 높은 착화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지금 끈 구멍을 두 개를 만들었다든지, 그 다음에 라스트를, 약간의 이제 변형을 줬다. 지금 요 라스트를 이렇게 보면, 나중에 이제 차차 설명드리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 아틀레타에서 보는 일본식 라스트 모양이기도 하고, 하여간 이제 그런 부분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뒤축에, 스터드 뒤에, 네마모스가 향상이 됐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미즈노에서 공식적으로 이 제품 네오3를 출시를 하면서 공개했던 정보들이고 실제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라스트 변형, 그 다음에 엔트리 입구 쪽에 여기 힐카운트에 니트 소재로 그다음 아킬레스라든지 근육의 당김을 완화시킨다라든지 그 다음에 쉔크, 지금 보이지 육안으로 잘 보이진 않지만 허니콤 구조로 되어 있는 쉔크로 만들어졌다는 거. 그래서, 네오3는, 뭐, 여기 워셔블 캥거루 가지고, 뭐, 어쨌든 다 마찬가지죠. 최고 프리미엄 가죽이 사용됐다는 건, 뭐,
이제 우리는 알 수 없죠. 이게 어느 정도 체고 등급의 가죽인지, 이제 그 가죽을 선별을 하고 이제 하는 쪽에서만 알 수 있는 정보들이어서 이게 코팅에는 사실 알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좋은 축구하다. 그러면 이제 3가 됐으니까 그럼 2랑 달라진 게 뭐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말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달라졌죠. 달라졌는데 여기서는 달라진 부분은 이제 실감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달라진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씩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라스트의 조정입니다. 일본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2에 비해서 3의 라스트를 일부 조정을 해서 일본인의 말에 더 편하게 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요 3 제품을 베타는 많이 이미 신어보신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 3 제품을 신어보신 분이 많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그 뭐였죠? 커뮤니티 상에 이거를 올렸을 때 어퍼 라스트 부분의 느낌이 모렐리아 비슷하게 약간 이 부분이 올라와 있다. 그러니까 이 앞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옆에서 이렇게 정확히 제가 옆에서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내 형태, 그 앞코 이렇게 세운 이것도 기술이거든요. 축구화에 만드는 제조 기술상에 보시면 까만색이 잘 안 보이나요? 예전에 초기 2에 비하면 여기 앞쪽 부분이 약간 높게 구성이 되어 있다. 3가. 예. 여기 소위가 말하는 토박스 부분이죠. 되어 있어서. 그럼 이게 어떻게 변경이 된 거냐. 신으면 2에 비하면 3는 이 전족부 발 앞쪽에 부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 여유가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완전히 모렐리아 식이냐. 그 정도는 아니에요. 완전히 모렐리아 2, 만큼 여유가 있는 건 아닌데. 3보다는 훨씬 공간에 공간감이 더 많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전족부 부분의 발의 그 역량, 전족부 부분에서 우리가 느끼는 발의 역량성이 여기는 제가 이제 그 뭐였죠? 그 엑스플라이를 좋아하는 이유, 그 다음에 그 예전 축구화들 이런 그 파티큐 같은 일본 모델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발을 앞쪽을 단단하게 딱 이렇게 모아주는 거죠. 그래서 뭐 키킹을 한다든지 드리블을 한다든지 볼 컨트롤 할 때 제가 가장 중요시한 부분이 그래서 앞에 공간이 남지 않고 발을 잘 모아주는 건데 네오2까지는 굉장히 괜찮죠. 예를 들어서 이 엄브라 스페셜리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고요. 이 엄브라 액셀레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신는 제품들 대부분이 다 그래요. 심지어는 네메시스 같은 경우도 밴드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발 끝을 모아주는 효과는 그 압축 이렇게 그 압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그렇게 느껴졌던 것들이 여기서는 굉장히 여유가 있어졌어요. 그래서 3를 네오 2를 계속 신다가 어느 정도 이 축구화가 이제 늘어나신 분들은 사실 1로 넘어오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끼겠지만 네오 2와 네오 3를 서로 비교를 해서 신으시면 와, 이 부분이 훨씬 더 넓어져서 편해졌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거는 발볼 때문에 발 앞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타이트해서 그동안 못 신었던 분들한테는 희소식이고 반대로 저처럼 2에서과 같은 형태의 발을 단단하게 모아주는 형태를 선호했던 분들한테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조금 더 지나치게 얘기한다 그러면 이쪽 부분보다 여기로 넘어왔을 경우에는 발이 약간 더 앞에서 자유롭게 움직인다. 근데 그게 만약에 시간이 오래 지나서 어퍼가 굉장히 유연해지면 성형성이 이루어지고 나서 독이 될 수도 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단단한 맛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냐? 모렐리아 2가 비슷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제 2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제로 모델인데 제로 모델 같이 전형적인 모렐리아 모델은 여기에 있는 그 토박스 부분이 굉장히 여유가 있죠. 높이를 보시면 일단 요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 요 부분이 굉장히 잘 가공이 되어 있어서 두툼하게 굉장히 이제 토박스의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는 그런 구조고 거기에 비하면 사실 이제 예전 모렐리아랑 그
아, 2랑 요 네오를 비교하면 확연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 부분이. 이렇게 보시면 느껴지죠. 예. 이쪽이 모렐리아인데 이쪽에 그 토박스 공간이 여기보다 훨씬 더 두툼하게 돼서 공간이 더 많이 확보됩니다. 그러니까 네오 3에 오면 모렐리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라왔고 거의 지금은 이제 모렐리아 수준으로 토박스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형태. 대신에 위에서 이렇게 축구화를 이렇게 들이다 보면 역시 앞발의 쉐이프의 날카로움은 이쪽이 약간 더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의 라스트를 본다고 하면 기존 모렐리아 2의 전형적인 성격에서 네오의 성격에서 이제 모렐리아 쪽 성격으로 착화감이 약간 옮겨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텅을 한번 볼까요? 텅은 사실은 이제 변화된 게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가죽 상태나 가죽 뒤쪽에 처리한 부분이라든지 요게 이제 구형 모델인데요. 예, 보면 여기 라벨이 인쇄가 되어 있는 형태다. 여기 끈 부분 있는 부분을 보강을 해서 레이저 프린트 처리했다라든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 레이저 본딩 처리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고요. 예, 어퍼 사이드 어퍼인데요. 미즈노에서 얘기하는 거는 기존의 1, 2의 정도에 사용되던 이 인조가죽. 이 인조가죽이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러니까 엑스플라이를 자꾸 비교를 하는 이유는 네오랑 엑스플라이는 착화 감성이 비슷해요. 비슷한데 실제로 제품의 완성도라든지 좀 더 착화감이 더 좋은 건 사실 네오 쪽이 더 좋기는 해요. 네오 쪽이 좋은데 그만큼 이제 소재들이 다 고급화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쪽 같은데 이 스웨이드 처리되어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 같은 거 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비교를 하면 이 캥거루 가죽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엑스플라이보다 네오의 완성도가 훨씬 뛰어나요. 그런 측면에서 보는데 지금 요 모델에 와서는 그러나 이제 인조 가죽 부분에서도 그 엑스플라이랑 사실은 이렇게 비교를 하면 네오 쪽이 더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부드럽기도 하고 근데 신형에서 더 부드러워졌어요. 신형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 뭐죠? 미즈노에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인조 가죽이 굉장히 부드러워져서 이 제품 자체의 착화감은 모렐리아 2에서 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워진 느낌이에요. 어퍼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굉장히 오래 신었을 때 모렐리아가 갖고 있는 단점처럼 천연 캥거루 가죽처럼 인조 가죽도 결국 많이 신게 되면 흐물흐물해지는데 그 흐물흐물한 정도를 어느 정도 이게 버텨주느냐. 그러면 여기 바깥쪽 어퍼 자체를 예를 들어서 부드럽게 만들더라도 그 부드럽게 만드는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너 라이닝을 소재를 조금 더 좋은 소재를 쓰거나 빳빳한 소재를 쓰면 겉에 소재가 갖고 있는 어떤 부드러움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내구성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안쪽에 사용되고 있는 그 내부 이너 라이닝 천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똑같아요. 네, 그 부분 사실은 차이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인조 가죽 자체가 주는 부드러움이 지금 여기 이렇게 만져보면 이게 거의 천연 가죽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종래 보던 어떤 인조 가죽의 그 소재 그것들은 이미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인조 가죽 자체로 보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서 이렇게 만져보면 와 인조 가죽 이거 진짜 희한하네 할 정도로 감탄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좋아진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미즈노에서 만들면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소재를 사용하는 거 이런 거에서는 일가견이 있어요. 이 미즈노 만든 사람들이. 자, 그다음에 뭐 특별하게 지금 요 이너 라이닝이 이제 스웨이드가 되어 있는데 스웨이드는 조금 더 부드러운 형태로 예전에 이렇게 조금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 이 가죽이 트듯이 가죽의 보풀이 나듯이 표면이 이렇게 거칠게 스웨이드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신형에서는 이제 그런 점들이 좀 보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스웨이드 타입의 소재가 굉장히 그 균일하고 조밀한 소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알칸타라 같은 건 아시겠지만 그 대개는 그게 그 스웨이드라는 게 천연 가죽을 가공한 상태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실제로 알칸타라는 인조 가죽이에요. 천연 가죽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가죽들은 지금 여기 안쪽에 라이닝 되는 거는
초기에, 그러니까 모레일리아 2000년 초기에 뭐 이때 나올 때 UAL이라는 이런 버전에서는 이제 아주 돼지 가죽 같은 거를 돈피라 그러죠. 돈피를 얇게 가공해서 라이닝을 처리하고 해서 홀드성을 높인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쓰지는 않죠. 모레일 위주에서도 그래서 보통 현재 유행은 이제 스웨이드를 써서 밀리지 않도록 락다운 되도록 하는 게 유행이긴 한데 그 거기 잘 충실하도록 지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공상으로 보면 여기에 있는 것들이 조금 더 세련되고 더 고급스러워진 느낌은 확실하게 있어요. 이 안쪽에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표면의 가공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2에 비하면 약간 더 이제 부드러워지고 그거 됐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럼버드 로고의 소재는 뭐 2나 3에서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거는 뭐 부차적인 장식이어서 대신에 네오 베타에서는 좀 다릅니다. 나중에 이거는 베타에서는 저희가 또 다른 이제 설명이 있을 텐데, 예, 고전에서는 다르다는 거.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에서는 이것도 분명히 이제 럼버드 로고의 소재가 변경이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 3의 일반 버전에서는 더 부드러워졌고, 예, 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착화 감성에서는 굉장히 뛰어나고,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한 가지 볼 거는 이제 힐 카운트인데요. 지금 뭐 미주노에서는 여기 힐 카운트를 니트를 사용을 했고 그 다음 요 저 끝부분들 요 신발의 끝부분들이 지금 엣지 그러니까 발이 들어가는 요 엣지 부분들을 요렇게 전부 지금 니트를 사용을 했거든요. 니트를 사용했는데 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당겨볼까요? 이렇게? 예. 요렇게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예. 요 당기면 요렇게 천이 요게 이제 니트가 사용된 부분들이거든요. 요 회색으로 보이는 요 부분들이 요게 이제 이전에는 없던 거죠. 이렇게 보면. 근데 사실은 뭐 이거는 큰 의미가 없죠. 이런 거는 뭐 있다고 해서 착함이 넣거나 발을 더 밀착시켜주거나 이런 역할을 사실 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거 이전에 발을 락다운 시키는 것들은 요 끝 라인이 아니라 이미 안쪽에 이렇게 두툼하게 신발과 발 사이에 생기는 공간들을 메꿔주는 그 충전재 역할을 하는 요 장치들. 그러니까 뒤쪽에 보면 요렇게 요즘 유행하는 게 여기 힐 카운트 쪽을 두툼하게 해서 감싸는 요런 장치들. 요것들이 지금 이제 현대 축구의 기본적인 추세들이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넘어오면 요런 부분들이 실제로 락다운을 형성시키는 거지. 이런 식의 약간의 니트가 있는 것들은 뭐 실제 의미가 없죠. 근데 더 의미가 없는 거는 이 니트예요. 이 힐 카운트. 이거는 그, 미즈노 측에서는 이제 운동력학 측면에서 그, 여기에 있는 것들이 이 더, 이전에 비하면 빳빳했던 거에 비해, 여기는 옛날에 비하면 그래도 좀 빳빳했었으니까, 요 부분이. 이게 완전 니트로 바뀌면서 천 조각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뭐, 니트라는 게 사실은 말린 니트이면 그냥 천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상태에 있는 것들이 미즈노 측 얘기로는 뭐, 근육의 당김, 그니까, 힙, 아킬레스 쪽이 뒤쪽에 닿아서 위로 올라가는 건 주로 이제, 뭐, 그, 인대라든지, 뭐, 아킬레스라든지, 건이라든지, 이제, 뭐, 그런 것들과 다 연결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당김을 완화시켜준다 그러는데, 글쎄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은 이 네오2에서도 여기에 있는 힐 카운트는 역할이 없어요. 이게 지금, 혹시 네오를 갖고 계신 분들 신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축구화를 신고 그 뒤쪽에 힐이 잡아주는 데는 요 까만색 부분까지지 뭐 실제로 이 빨간색 부분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신어서 이렇게 발목을 지금 메고 갖고 계신 분들 이렇게 신어서 발목을 움직여 보시면 여기에 있는 부분들이 발목에 걸리지 않습니다. 발목을 이렇게 돌렸을 때 신고 이렇게 발목을 움직였을 때 이게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에서도 걸리지 않는 거였으니까 3에서도 사실은 걸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니트로 만들건 비닐로 만들건 어떤 걸로 만들건 사실 상관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로우한 낮은 형태의 지금 그 힐 높이 힐 카운트의 높이를 낮게 구성을 하더라도 락다운은 이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얘기하면 이것보다 더 높이 올라와 있는 목을 형태를 갖고 있는 것도 실제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부터 목할라는 별 의미가 없는 축구의 부차적인 장식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그런 부분들인데 이 제품도 신고 발목을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 자체가 아킬레스를 건드리거나 하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은 있으나 마나한 요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신발 신을 때 이렇게 잡아당기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옛날 신발도 그런 거 있거든요. 뒤쪽에 그 저기 뭐지 신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고리 같은 걸 만들어 그걸 잡아서 당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밖에 없지. 이걸 했다고 해서 뭐 근육에 뭐 뭐를 경감시킨다 이런 거는 아예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굽까지 받고 어퍼 받고 그 다음에 힐 받고 힐컵은 지금 힐컵은 이 두 제품에 사실 이렇게 그 보면. 비교를 하면,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해볼까요? 예. 비교를 하면, 이제, 신형 모델 3에서는 이런 식으로, 까만색이, 이제 빨간색이 보이도록 디자인 요소를 조금 가미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힐 카운트를 구성하는 소재라든지 이런 형태는 변화가 없어요. 바뀐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이제 디자인상의 무늬가 바뀐 것 뿐이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쉔크로 넘어갈까요? 잠깐만요. 쉔크로 넘어가면 되겠고요. 예. 쉔크로 넘어오면, 뭐, 힐카운트에 지금 구성하고 있는 높이도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봐도, 여기에서 힐카운트를 구성하는 높이도 큰 차이가 없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큰 달라진 요소라고 보기 힘든 부분들. 예. 좀 뭐, 육안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 힐카운트 높이, 힐컵이라 할까? 뭐, 카운트라 하겠죠, 이거는. 근데 힐컵은,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만져보면, 보이시겠지만, 요렇게 눌러보면, 여기에, 단단하게 하는 전통적인 힐컵은 없어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 안쪽에 플라스틱이 이렇게, 요런 식으로 요렇게 딱 들어가 있거든요. 단단히 고정시키는. 근데 그게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만져보면, 그게 없는 경우는 이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쑥 들어갑니다. 대신에 뭐가 하느냐. 여기에 있는 카운터들, 파트들이 단단하게 고정시켜주고, 그 다음에 안쪽에 이 라이닝 패딩을 두텁게 해서 아킬레스 뒤쪽 발목 쪽이죠. 발목 쪽에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부분을 다 메꿔서 락다운 형성을 시키는 거. 그래서, 굳이, 단단한 힐카운트를 삽입하지 않더라도 플라스틱 형태로, 발을 보호하거나, 그 다음에 신발을 단단히 고정시켜주고, 발을 고정시켜주는 데서는 아무 그게 없으니까, 차이가 없으니까, 이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들이 없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 이런 것도 어쩌면 부차적일 수 있죠. 그러니까 큰 변화라고 보이기가 힘든 거는 육안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만약에 이것까지 안 쓰고 이걸 그냥 처음부터 샀다 그러면 부드러운 인조 과정 우리가 설명하지 않으면 전후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다음에 라스트가 이전 2에서 3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걸 알아차리기가 쉽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쉔크인데요. 쉔크라는 건 여기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이 지금 보면 이제 약간 많이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미중에서 소개하는 거는 이 쉔크 안쪽에 보면 이렇게 하니콤 구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집어넣어서 그 구멍을 이렇게 쭉쭉 뚫어가지고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이걸 미드솔이라고 해야겠죠. 미드솔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빼더라도 미드솔의 그 하니콤 구조가 보이지는 않아요. 빨간색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근데 이렇게 만져보면 안쪽에 손으로 그렇게 만져보면 이제 그게 느껴지죠. 이게 얘네들이 이렇게 조금씩 이런 게 올퉁불퉁하게 만져지는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서 만져보면 그 구멍들이 있는 것들이 벌집처럼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알수 있고 그 다음에 인솔도 약간은 달라졌어요. 약간 달라졌는데 사실 인솔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모든 게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고 해야 되나? 여기서 보면 지금 요 기존에 있는 모델이야. 네오2는 여기가 이렇게 뻣뻣하거든요. 뻣뻣하고 단단한 맛이 있고 여기서는 굉장히 부드러워졌고. 근데 이런 차이가 지금 네오2와 3에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문제는 이제 쉔크인데 이 네오3의 사진상으로 봤을 때 어퍼가 제가 이제 커뮤니티상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 이게 어퍼 전족부 쪽에 토박스 있는 부분의 구조가 약간 변경이 되고 높이가 달라지면서 저쪽 조건 변화가 있었구나. 그럼 이거는 네오가 아니라 모렐리아 어퍼에 저 근접해 있지 않나 그랬는데 새로운 쉔크를 넣을 때 여기에 있는 아웃솔 플레이트를 통으로 쓰질 않고 이제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허니콤 구조를 인절트에 안쪽에다 끼워 넣은 거죠. 요 부분 안쪽에. 그래서 그 끼워 넣음으로써 기존에 요렇게 그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어서 통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에 비하면 그런 부분에 인저트를 한 다음에 거기에 구멍을 뚫어서 허니콤 구조를 만들었는데 허니콤 구조가 기본적으로
행방향에서 이제 역할을 하는 건 아니어서, 과연 이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게 이제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수직 방향으로는 크게 이게 지금 힘을 받을 구조가 아니고, 허니콤 구조가 수평으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평 방향에서 이제 얼마나 힘을 받는 구조를 갖고 있느냐, 탄성을. 이제 그게 궁금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커뮤니티의 그 고스티드의 카본 플레이트가 갖고 있는 탄성이 어떨 건가 하는 것에 대한 지금 궁금증을 많이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네오는 모렐리아랑은 확실히 다른 거는 모렐리아의 이제 전형적인 가장 큰 특징, 그러면 여기가 휘어지는 거죠. 이렇게. 예. 여기 이 부분이 휘어져서 맨발 감각을 유지하도록. 이 발의 자체. 근데 사실은 이것도 사기죠. 왜냐하면 실제로 사람의 발은 여기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 앞부분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발가락이 있으면, 발이 있으면, 발이, 예, 발이 이렇게 있고 발가락이 있으면 발의 가운데가 움직이진 않죠. 발가락 끝에만 움직여서. 그러니까 축구로 말하면 여기만 사실은 움직여서 사람이 뛰거나 할 때 이렇게 이 부분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휘어지냐 안 휘어지느냐, 이게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게 미즈노 맨발 감각, 발의 사람의 발의 그 움직임에 따라서 다 움직이도록 유연하게 대처할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런 홍보를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 의미가 없는 거. 어쩌면 사기? 이런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되겠죠. 어쨌든 그런 느낌인데, 네오는 모렐리아랑 다르게 여기가 안 휘어지는 게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만 움직이는 거죠. 요 앞부분만. 그러니까 이게 원래 축구화의 정석입니다. 그러니까 코파 문디알이 여기가 절대로 안 휘어진다고 광고를 했었다고요, 예전에. 그만큼 여기 플레이트가 안정되게 고정되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허니콤 쉘, 그 허니콤 구조에 갖고 있는 쉔크가 아닌 일반적인 우레탄으로 이렇게 그 뼈대를 조절해서 여기를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형태가 네오의 네오와 모렐리아 2의 차이점이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3에는 이 허니콤 구조를 쓰고 경량을 하와 그 다음 동시에 쉔크의 강도를 강성을 높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십시오. 이게 강도가 높아진 걸까요? 이게 모렐리아입니다. 네. 어떻게 느끼시나요? 좋아졌나요? 3가? 보십시오. 여기는 가운데가 휘어져요. 여기만 앞에 움직여요. 여기는 휘울 수가 없어요. 힘으로. 그러면 쉔크의 허니콤 구조를 가지고 얇은 격벽을 만들어서 형태로 그 미드솔 플레이트를 해서 통 플레이트를 쓰지 않았으면, 지금 여러가지 형태로 신형이기 때문에 미즈노 모델 제품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 그 무게를 줄여오는 쪽으로 미즈노가 계속해서 그 새로운 축구화 개발에 역점을 두었었잖아요. 그러면 두 개의 제품 중에 어떤 게 더 가벼울 것 같습니까? 2와 3 중에. 당연히 3가 더 가벼워야겠죠. 왜냐하면 신제품이고, 네오는 특히 미즈노의 레블라, 그 다음에 모렐리아 2와 비교하면 경량화 모델이기 때문에. 그러나 공교롭게도 모렐리아 2가 일본 미즈노에서 공식대 274인치 기준으로 무게를 쟀을 때 195g이고 미즈노 네오 3는 200g입니다. 이게 미즈노 지금 일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수치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더 많은 리뷰를 기대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네오 3 베타도 초경량화 모델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미즈노 공식 무게는 270 사이즈 기준으로 200g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과연 2에서 3로 진화를 했을 때 착화감상에서 발볼이 조금 더 넓어지고, 발볼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건 맞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발볼이라고 하면 이 중족부 전체인데,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발이 가장 넓을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중족골 헤드, 메타타슬 헤드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쭉 오는 부분인데, 이렇게 끈이 있는 모델들은 요 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절개 부분이 면적을 넓혀 놓으면 보명성, 그러니까 발볼이 늘더라 하더라도 이 축구화에 들어가서 신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발의 형태에 따라서 맞게 신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요 라스트를 조정을 함으로써 앞쪽 발볼의 폭을
미세하게 조정을 해서 넓혀놨기 때문에 예전에 모렐리아 제품, 네오 제품에 여기 지나치게 발이 앞쪽에 모아지는 것들이 불편하셨던 분들은 이전에 비하면 훨씬 더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네오를 실제로 이제 그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여건이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하겠지만 다만 저처럼 예를 들어서 발 앞쪽을 타이트하게 조아주는 걸 선호하는 사람한테는 이 제품은 사실상 앞쪽만 모은다 그러면 모렐리아랑 큰 차이가 없어졌다. 물론 이제 다른 부분에서의 그 착화감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뭐 실카운트 안쪽에 이너 라이닝, 그 다음에 락다운하는 소재들, 그다음 어퍼의 두께 이런 측면, 그다음 높이 어퍼의 이런 뭐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높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측면, 그다음 아웃솔 플레이트가 갖고 있는 느낌에서 기본적으로는 뭐 모렐리아와 동일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딱 신으면 여러분들이 되게 판단을 할 때는 축가가 맞다 안 맞다 이런 것들을 주로 발볼로 그 판단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발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 축가가 2 이전 모델보다는 약간 더 미세하게 넓어진 감이 있어서 조금 더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여건은 됐다. 그러나 그 여건은 네오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본다 그러면 네오 고유의 특성을 극대화하기보다는 네오를 어느 정도 모렐리아가 주는 편안한 착화감 쪽으로 끌고 갔다. 그래서 뭐 네오3는 네오2에서 모렐리아 쪽으로 약간 전체적인 착화감이라든지 것들이 선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쉔크 부분이 이렇게 휘어진다는 것은 사실은 탄성이 이 자체로 그 아웃솔 플레이트 유연성이 확보가 되는 거지 이렇게 쉽게 휘어지는 게 탄성이 확보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리턴 에너지라는 거는 예를 들면 그라운드를 막 차고 나올 때 리턴 에너지는 여기에 있는 탄성이 좌우하는데 이 탄성은 결국 그래서 지금 고스티드라든지 아니면 최신의 나이키의 뭐 그 마라토나 같은 거 대부분 카본 플레이트를 탑재하고 그 다음에 뭐 마그네틱코 SL 같은 모델에도 여기에 아웃솔 플레이트 쪽에 카본 플레이트를 탑재하는 이유가 그거죠. 탄성을 통해서 스프린트 상에서 빠른 그 퀵스타트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 그러나 네오는 원래 경량화 모델이 추구해야 되는 방향에서 약간 이미 틀어져 버렸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오2까지 신으시면서 네오의 주가 주는 강력한 날카로움이라든지 그 다음에 발을 단단하게 잡아주고 발을 당부어주면서 힘을 실을 수 있는 공적으로 전달하는 에너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 3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마이너스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오2까지 신으셨던 분들이 네오3에 가서 과연 만족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남고요. 대신 네오3보다는 그 착화감상에서 발의 일체감을 더 준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 네오2가 너무 타이트하고 발가락 쪽이 좁았기 때문에 이걸 좀 신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셨던 분들은 이쪽으로 3로 오게 되면 그 부분도 상당히 해소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축구화를 하나 신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캥거루 가죽 버전에서 그러니까 네오 이건 어떤 다른 말로 하면 현재 캥거루 가죽 버전 중에서 우리가 신을 만한 축구화 몇 가지 올라 그러면 지금 여전히 코파 문달이 꼽히죠. 코파 문달이 꼽히고 그 다음에 모렐리아 2 그 다음에 나이키 TM4가 꼽히고 그 다음에 뭐 아식스 엑스플라이라든지 푸마에서 나오는 제품 중에서는 뭐 파라멕시코라든지 이런 모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모델을 통틀어서 사실 현재 지금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뭐 뉴발란스 442의 일본 최신 모델을 아직 그 SP 모델을 테스트를 못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감이 어렵지만 가장 편하게 신을 수 있으면서 가장 경량화되고 가장 현대적인 감각으로서 현대 축구와 구현해야 하는 예를 들면 경량성, 터치감, 뭐 컨트롤성. 왜냐하면 이전 이 모델이 굉장히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네오2 같은 경우는 상당한 기술 수준 갖고 있으신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모델이다. 그만큼 축구화 외 개인의 축구 실력 외로 축구화를 통해서 도움 받을 수 있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순수하게 경기를 축구 경기라는 거를
편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극대, 그런 것들이 이제 극대화된 모델을 이렇게 봤을 경우에 지금 현재 제가 앞서 언급했던 여러 다른 브랜드들의 다른 축구화들과 비교했을 때 이 네오3는 거의 독보적으로 좋은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슬레타의 002 제품을, 아, 005 제품을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오3는, 어쨌든 앞쪽 발볼, 저같이 극단적으로 발볼을, 발 모아주고, 그 다음에 타이트하게 딱 맞게 떨어지는 신발을 선호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약간의 불만이 있지만, 그러나, 이 자체로 보면, 저 같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유한, 그 특이한 성향, 선호도를 제외하면, 범용성, 일반인들이 어떤 좋은 축구화를 하나를 내가 구입을 해야 된다, 이 시점에서. 그러면 반드시, 시도를 해봐야 될 축구화. 아니면 반드시 사서 신어야 되는 축구화로 네오3의 이 모델을 과감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성향에 딱 맞아 떨어지진 않지만, 제 성향으로서는 네오2가 더 좋긴 하지만, 말씀드렸지만, 천연 캥거루 가죽. 사용되어 있고 경량화, 그 다음에 발에 불편함이 없는, 스트레스가 없는 구조, 그 다음에 뭐 이 스터드가 원형이어서 그 주는 안정성, 이런 모든, 그 다음에 락다운 핏을 형성시켜주는 강도, 그 다음에 이 굉장히 부드러워진 인조가죽이 발을 전체적으로 감싸고 형성시켜주는 느낌, 그런 측면에서 다 통틀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제품 이상을 지금 현재 존재하는 축구화 중에서는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좋아요. 다만 말씀드렸지만 미즈노가 지금 이 3를 내면서 선전했던 뭐 예를 들면 힐 카운트의 근육의 당김을 해소시켜준다. 그 다음에 쉔크가 갖고 있는 강성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는. 그건 다 일종의 사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네오 3에서 뒤쪽 스터드의 마모성을 높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거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미즈노가 사기를 한 거 아니야, 사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왜냐면 여러분들 흔히 알듯이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고도 축구 경기를 하는 대부분은 공을 찾으면, 공은 예를 들어서 터치라는 게 뭐 프리미어리그 정도 급 정도 되면 뭐 한 경기당 볼 터치 횟수가 60에서 100회 이렇게 된다고 치더라도, 보통 아마추어들이 그 정도, 한 경기 그 정도 많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뭐 드리블을 계속 치면서 몰고 다니지 않는 이상에는. 그렇다면 그것보다 훨씬 적은데, 대신에 아마추어들이 한 경기 90분 경기를 뛴다 그러면 뭐 선수들처럼 9km에서 11km 내외까지 뛰지는 않겠지만, 보통 그래도 한 5에서 8km 내외는 뛰실 거예요. 90분 경기를 소화한다고 하면. 그러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은 뭐냐면, 실제로 이 어퍼가 아니라 이 스터드죠. 스터드. 스터드가 지면에 닿기 때문에. 근데 되게 달릴 때, 우리가 그 보통 러닝을 하는, 그러니까 달리기를 하는 경우에는 달리면 반드시 착지가 뒤꿈치부터 먼저 되고 이렇게 앞꿈치 되는 순서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축구처럼 단거리 스프린트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이 뒤꿈치를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실제로 이 모든 축구화를 가지고 우리가 맨땅에서 사용하게 되면 스터드가 앞쪽에서부터 이렇게 달아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스터드가 가장 빨리 닳고 이런 식으로 마모가 빨리 되는데, 여기가 다 달았을 때도 대부분 축구화를 보면 뒤쪽 스터드는 멀쩡해요. 그러니까 뒤쪽 스터드를, 지금 스터드를 네마무슨 1.5배 강한 소재로 바꿨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를 바꾸지 말고 여기는 안 바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즈노가 지금, 미즈노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뒤쪽 스터드의 내구성을 보강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왜 뒤쪽만 사고 앞쪽은 안 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럼 2랑 변화가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육안으로 봐서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두 스터드 우레탄 소재의 실제 강도가 어떤지는 몰라요. 그죠? 예, 왜냐면 이 소재를, 그러니까 이 여기에 사용되었던 우레탄 소재의 뭐 그 저 무슨 강도죠? 그 이렇게 그 압력이 깨트려지는 그걸 견디는 강도. 예, 그렇게 측정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강도에 어서 실제로 데이터, 구체적인 데이터 값을 내서 1.5배가 강화된 소재를, 어떤 새로운 개발된 PU를 썼다, 폴리우레탄을. 그러면 우리가, 아, 그런가 보다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내 마모가 강한 이 앞쪽 스터드를 실제로 교체를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미중에서는 뒤쪽에 내 마모성을 강화했다는 거예요. 실제 사용되지가 않는 많이 경기에서.
그러니까 마모승이 강화가 아니라 이쪽에 제가 오늘도 요 그 축구화를 지금 가져오기 전에 뭐 주변에 있는 축구용품점에 들러서 그 나이키 제품들인데 AS 들어오는 걸 봤는데 거의 스터드가 지금 뒤쪽에 다 부러져 나갔어요. 그래서 이게 인조구장하고 맨땅하고 아마 천연한데서 사용하면서 여기 그 스터드 꽂혀 있는 부분들이 이제 블레인 스터드가 워낙 약하니까 다 머큐럴 제품이었거든요. 머큐럴 제품들 스터드가 다 부러져 나가는 게 지금 그 나이키 쪽에 심사를 넣는다고 지금 그 과정에서 이 제품들을 제가 몇 사진도 찍었는데 그래서 스터드가 다 부러져 나가요. 근데 이제 이런 스터드들은 부러져 나가지는 않죠. 원형 스터드이기도 하고 스터드 굵기가 굉장히 두꺼우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베이프라든지 이런 FG 스터드를 뭐 그 천연지 정말 좋은 천연 단지가 아니면 사용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런 건데 그 심사를 넣어도 지금 심의를 넣어도 대부분 교환은 안 된다 그러거든요. 판정이 안 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뭐 30만 가까운 축구화를 사서 스터드 부러져서 어퍼 멀쩡한데 제대로 못 신는다 그런 건 문제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축구화들은 그런 위에 염려가 없죠. 염려가 없지만 스터드의 내마모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스터드를 소재로 교체했다. 그러고 나서는 뒤쪽만 교체했다. 그럼 앞으로 어떡하라냐? 어떡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미준호가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상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2와 3이 뭐가 변화 바뀌었다고 비교를 해보다 발견한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2하고 3을 비교를 하면 이렇게 스터드의 높이가 신형 쪽의 흰색 부분, 그러니까 실제로 마모승에 견뎌야 되는 부분이 이 흰색 부분인데 스터드에 까만색에 꽂혀 있는 부분이 이 흰색 부분이 실제로 마모에 대응하는 스터드거든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소재는 마모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흰색 부분이 그 마모를 담당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다르면 실제로 여기 까만색까지 스터드가 이제 흰색이 다 없어지고 까만색이 나오면 실제로는 다 닳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멋있게 되는데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흰색 쪽이 훨씬 길게 되어 있어요. 육안으로 봤을 때 확실하게 길게. 물론 길이상으로는 한 1, 2mm? 2mm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미즈노가 이게 스터드를 새로운 1.5배 강한 소재를 그 사용을 한 게 아니라 같은 우레탄 소재를 이와 같은 소재를 썼는데 실제로는 길이가 길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모에 해당하는 마모를 담당을 해야 되는 스터드의 길이가 길게 되면 결국 마모성이 증가하죠. 왜냐면 돌을 신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앞쪽에 있는 스터드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요 까만색 부분이 있는데 이 까만색 부분을 최소화하고 흰색 부분이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터드를 담당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그 마모를 담당해야 되는 부분. 이 마모 담당하는 부분이 길면 길수록 축구화 스터드의 수명이 길어지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스터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길고 또 오래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미즈노에서 일부분의 스터드를 그러니까 우레탄 소재를 교체를 했는지 여기만 교체를 했는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2에 있는 스터드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식으로 말이 안 되죠. 스터드의 그 마모성을 뒤쪽에만 높이는 걸로 교체를 했다. 그 앞은 그 망했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홍보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앞에 다 교체했다고는. 그러니까 이거는 미준호가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쉔크의 광도가 뭐 향상이 됐다 했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광도 향상된 것 같지도 않고 여기 밴드가 있어서 이게 그 뭐죠? 뭐 근육의 당김을 완화시켜줘서 근육의 텐션 긴장 강도를 낮춰준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허언이라 그럴까요? 네. 네오에 굳이 그런 수식어라든지 그런 기술들이 많이 필요했었나 하는 의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축구화는 캥거루 가죽 버전으로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최고 축구화인 건 틀림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축구화급이면 지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엑스플라이보다도 어쩌면 착화감이 더 뛰어날 것 같아요. 네, 필드 테스트는 아직 해볼 기회가 없으니까 지금. 다만 미즈노가 지금 이 3를 만들면서 본인들이 이 축구화를 통해서 네오2의 어떤 점을 개선을 해서 뭘로 갈까. 예를 들면 라스트를 변경해 이 미즈노 네오만 하더라도 그렇게 오래된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라스트를 급격하게 변경시킬 이유가 없었거든요.
뭐 미즈노가 최근에 자료 조사를 한게 레블라 때 이미 제가 자료 조사를 했는데 그때 조사를 했고 지금 내 모렐리아 2 리뉴얼 버전에서 새로운 라스트를 썼다 이렇게 얘기는 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라스트 변경 가능성이 이제 레블라 3에서 레블라 4로 넘어가게 되면 아마 이제 그것도 그렇게 그럴 가능성이 보이긴 하지만 굳이 크게 라스트 변경을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형 라스트를 사용을 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미즈노 쪽에서 어떤 그 전체적인 컨셉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는 느껴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미즈노의 네오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을 이 2에서 3로 보낼 때 3에서 추가하고자 했던 게 과연 무엇인가? 그거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베어풋이라고 해서 지금 이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하거나 프리미엄 캥거를 사용했다고 하지만 이 프리미엄 캥거를 가지고 예를 들면 라이닝 두께상으로 보면 이전보다 더 두터워진 느낌이에요. 오히려 미즈노 모렐리아 2에 가깝도록 여기에 들어가 있는 지금 이 패딩 같은 걸 보면 이 네오보다 지금 여기서 만지는 것보다 여기 오히려 약간 더 두터운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그리고 토박스에 공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발과 예를 들어서 신발 사이에 밀착력이 떨어지고 그만큼 공간이 생기면 그 공간들은 다 쿠셔닝 역할을 할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날카로움은 좀 사라져서 조금 더 범용성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절충 아니면 타입이라고 할까요? 라스트상에 그런 것들이 시도됐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렐리아 모델과 2 모델과 이 네오의 격차, 그러니까 품질상의 격차 아니면 착화감상의 격차는 점점 줄어든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음에 시간에 리뷰를 하게 되는 베타는 완전히 다른 모델이어서 과연 그 베타가 네오가 가고자 하는 이상 그 궁극적인 지향점인지 아니면 이 모델이 계속해서 네오가 네오 3 아니면 네오 4 이런 식으로 가면서 네오가 향후 추구해야 될 어떤 그 새로운 그 지향점을 보는 것인지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가 검증해본 바로는 뭐 스튜디오 이렇게 사무실상에서 검증해본 바로는 과연 이 축구화가 지향점, 맨발 감각이라고 한 것들이 이런 쉔클 구조가 이런 것들 강성이 약 강화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성이 강화됐다고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뭐 가죽이 부드러워졌다는 걸 가지고 베어풋이 더 가깝게 됐다라든지 과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의문이 남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그 네오가 보통 사람들한테 쉽게 추천해 주지 못했던 이유는 그만큼 발과의 밀착감이 높고 그다음에 그 축구화의 도움을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그만큼 최소화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네오를 쉽게 추천을 못 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엑스플라이 쪽을 더 비교적 조금 더 추천을 해 가격도 좀더 저렴하니까 국내에서는 그랬지만 네오 3는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미즈노 예, 제품 개발에 상에서 어떤 그 비판할 점을 고려를 하더라도 요 자체로는 현존하는 축구화 중에서는 이쪽 그 천연 가죽 캥거루 가죽 축구화 중에서는 가장 좋은 제품이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렐리아 3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